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저도 기대했던 앨범 원미래의 새로운 정규 앨범 Painkiller 2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아마 또 태국 힙합씬에 굉장히 무게감 있고 굵직한 앨범이 나왔죠. 예, 원미래 Painkiller 2. 한국에 사는 저로서도 원미래 Painkiller 2 앨범을 기다리고 있었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바로는 못 듣고 오늘 아침에 녹화 중인,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거든. 월요일 아침에 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들어보고 있었어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영상으로나마 이 Painkiller2에 대한 앨범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뭐 기존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이제 공개됐던 곡들도 있고 새로운 곡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좀 들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곡 중에 하나를 좀 골라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앨범의 제목과도 같은 원미래 Painkiller라는 이제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 곡은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이건 뭐 제가 감히 유추를 하건데, 원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 의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미래나 이제 뭐 유명한 랩스타들은 어쨌든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 IG든. 근데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본 아티스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편안해 보이고 부자의 삶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원미래는 인스타그램에서 너네들이 보던 삶과 달라. 그리고 뭔가 당신들이 나의 노력을 굉장히 폄하하고 나의 성공은 쉽게 보는데 나의 성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듯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가사 해석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 원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의 성공에 관련된 건데, 뭐 헤이러들이 있겠죠. 그의 성공을 폄하하고 그의 성공을 쉽게 보고 그의 성공은 마치 거저 얻어진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비단 뭐 한국 래퍼든 미국 래퍼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래퍼들한테는 그 성공을 폄하하는 헤이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사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고 해서 오늘은 일단은 뭐 제가 음악을 다 들어볼 순 없겠지만 Painkiller2의 앨범에 같은 동명곡인 Painkiller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언제부턴가 원미래 앨범에는 소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앨범에 뭔가 소울 같은 무드가 깔려 있는데, 이게 원미래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운치가 있어서 좋았어. 물론 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원미래 마시는 그거 있잖아요. 저도 뭐 뭔지는 알죠. 워낙 그것에 대해서는 뭐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그걸 마시니까, 뭐 릴 웨인도 그렇고 뭐 많은 래퍼들이 마시잖아요. 그 얘기도 하잖아요. 왜 니네들은 나처럼 노력을 안 해? 약간 이런 얘기들? 그거 보세요. 봤죠? 나의 성공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게 한글 해석이 어설프긴 한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나는
그러니까 막 가사에 그게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카시오 시계에서 지금은 이제 원밀이 까르띠에 시계 머스다운한 머스다운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래퍼들은 그러니까 뭐 래퍼들뿐만 아니라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왜 지샥이라는 시계를 많이 찾잖아요. 차다가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나면은 좀 더 좋은 시계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 약간 작은 롤렉스가 하나 있는데 롤렉스 살 때 기분이 있어. 약간 내가 이제 지샥에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약간의 작은 성취감에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거든요. 아마 래퍼들도 그런 기분들을 아마 다 알 거야. 아니 랩 스킬도 도파인데 서브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원미래 앨범이 이건 또 다른 소울 앨범이 될 거다. 트랩이 앞에 붙어야겠죠. 트랩 소울 앨범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루지한 느낌이 있어요. 아 가사 이런 게 나와요. 진짜 이게 저도 이해가 되는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퍼즐을 맞추듯 그림이 또렷해진대. 진짜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숙제 같은 게 나한테 이제 주어진 어떤 과제 같은 게 딱 그게 보여. 일슬리게 되네.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미래 페인킬러라는 그 페인킬러라는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원미래 뒤에 이면의 모습들. 솔직한 원미래 무슨 이제 원미래 솔직하게 그동안 성공하기까지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걸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야 돼. 왜 원미리 막 YSL 레코드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오고 앨범이 나왔을 때 미국 본토에 있는 흑인 리액션 유튜버들이 왜 원미리 앨범을 샷아웃 하는지 원미리 샷아웃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뭐 원미리 타고난 재능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미리는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도 있고 플러스 이제 미친 듯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친 듯이 곡을 만들어내는 어떤 허슬 플레이가 저는 가장 빛났다고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미래의 그 곡을 내는 속도, 곡을 발표하는 그런 느낌들은 거의 뭐 밥을 먹는 듯한 그냥 내가 곡 만드는 게 마치 밥을 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사실 힙합을 그렇게 딥하게 알지 않고서는 어떤 래퍼들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속단해요. 물론 래퍼뿐만 아니라 연예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유명인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성공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보이지 않게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마치 근데 그것도 있어요. 래퍼들의 성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볍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음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래퍼들이 성공한 것은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언젠가는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억측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듯이 원미리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다른 래퍼들과는 달리 무수히 많은 곡들을 만들고 앨범을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원미래 성공은 여러분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전 원미래 가사에 어떤 그동안의 남모르게 있었던 아픔들 근데 그것들을 겪어내고 지금의 이제 태국 최고 랩스타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원미래 성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